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상징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김동선입니다. 그 옛날에는 청계천에서 뭐 미사일을 만들고 헬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부천시에서 최소 우주선은 만들 정도의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천시를 못 떠나요. 우리가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전기, 전자, 기계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가 만드는 거는 소비자가 뭘 만들어줘라 하면은 전기, 전자, 기계는 만들어줘라 했는데 못 만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만들 수는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얘기죠. 강제로 이렇게 어떤 분이 시범을 보이셨는데 제가 봤을 땐 아, 저건 아닌데? 이게 난데? 하고 개발을 들어가는 거고. 방역소독 하시는 분들이 위에 옷을 이렇게 기자분이 보여주세요 하니까 걸렸을 때 구름이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도 꺼즈를 엄청 많이 대고 그걸 또 짊어지고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안 하고는 안 될까? 우리 펌프로 가능할 텐데. 그래서 뚜닥뚜닥 이제 해보니까 어떤 분이 보시고 야 이거 끌고 다니기가 힘들어. 혼자 생각하다가 아 쉬운 거 쉬운 거. 그 제일 쉬운 거는 외국 여행이나 국내 여행 갈 때 끌고 다니는 캐리어 가방. 그래서 그 바퀴를 찾아서 가니까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시간은 늘리자. 지금 나오는 거는 모 회사나 모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이게 7분에서 10분 또는 뭐 길게는 3, 40분 뿌리면은 바꾸셔야 된대요, 배터리를. 그리고 또 양도 적고 그러면 양을 늘려라. 배터리도 오래가게 해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캐리어형 방제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걸 해놓고 나니까 펌프 때문에 문의 왔던 분이 이제 그 연무기를 보시고 야 이거 날 줘라.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우사, 돈사, 양계장에 병들이 많이 돈대요. 그때 이걸 약을 뿌리면은 괜찮지 않냐.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저도 과거에 직접 온도 낮추기 위해서 우리 펌프를 이용해서 냉각기를 만들었을 때도 경험을 했지만 돼지 등에다가 물방울 떨어뜨리면 난리 납니다. 아마 제자리 점프하는 게 돼지보다 높이 뛰는 거는 난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1m 이상 점프를 합니다. 직접 내가 본 건데 파주에서. 그러면 개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고 뿌릴 수 있는 건 연무다 이거죠. 그래서 연무기도 지금 개발은 돼 있어요. 뿌리는 거? 캐리어로 만드시는 거? 아 캐리어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것만. 그거는 저희가 그냥 한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분사 방식, 노즐 이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다 안전이거든요. 안전이 겸비가 안 되면은 그건 필드에 나가고 위험하겠죠. 또 제가 그 직접 보진 못했지만 들은 얘기로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뭐 이런데 너무 의자가 막 딱딱딱 붙어 있는데 거기를 방역하시다가 넘어지는 일이 상당히 나온답니다. 왜냐면 전기줄 때문에. 그래서 아 우리는 줄로 하지 말자. 배터리로 하자. 배터리가 또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왜? 1층 해놓고 또 2층 가려면 물론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가면 되겠지만 계단도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단도 들고 올라가면서 뿌릴 수 있게끔 가볍게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한 60km, 70km 나갔었어요. 그걸 줄여서 이제는 15km 정도. 15km면 웬만한 여자분들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계단 올라갔다면 잠깐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살살 끌고 다니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건 아마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전 방식도 그 외부 충전 방식으로 해서 안에서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또 표기가 되게 하려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외부 충전 방식. 이제 그런 조그만 거를 더해서 현재 여기서 발로 차이고 저기서 따고 맞고 하니까 웬만하면 특허 나오지 않으면 발표를 안 해요. 특허 출원돼서 뭐 어느 정도 됐다 가능하다 하면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의뢰해 주시는 분도
일단은 안경을 쓰고 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정말 그 아날로그 형식으로 만드셨어요. 예예예. 예, 예.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새 전자식도 되게 많은데. 전자식은 일반인이 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만드는 거는 일단 고등학생 수준이면 다 수리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요. 아까 들었던 분무기도 2만원짜리인데 이게 제주,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아니 울릉도에서 불량이 났다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2만원에 팔고 거기 갔다 오려면은 10배 20배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아 그건 이런 겁니다, 한번 나사 풀러서 거기 봐주세요. 고등학생 수준이면 나사 풀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느 누구도 수리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왜? 저희 전자 파트가 있습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저거를 꼭 병원이나 학교, 뭐 저 열차 안, 기차 안 이런 데만 뿌린다는 게 아니거든요. 저거는 사실 주 핵심을 둔 거는 KTX나 통일호나 무궁화호, 지하철 이런 데서 끌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항공기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 뿌리는 양, 또 어디에 뿌릴 거냐에 따라서 노즐이 틀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 KTX에 뿌리는데 이거 분사량이 많다, 그럼 추출하기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객분들이 탑승해서, 야 여기 누가 이렇게 적셔놓은 자리를 주냐, 이건 뭐냐, 방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완타치식으로 되어 있고 노즐 바꾸는 것도, 그래서 노즐이 아마 다섯 종류 정도가 따라 나갈 거예요. 그러면 자기 당신이 필요한 거를 껴서 쓰실 수 있게끔. 틀립니다. 그러면 저 선은, 네, 최대 몇 메다까지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기종에 따라 틀리지만 최고 쓴다 그러면 100메다까지도 가능해요. 50메다짜리인데 그거는 아마 10메다 이상 줄기가 나가요. 약품 줄기가. 그러니까 먼 곳에 소화액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소화기로도.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50메다 하면 이거 이제 선이 조금 힘들잖아요, 관리가. 자동도 뭐 있고 수동 있어요. 어떻게 뭐 릴이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납품이 가능할까요? 네, 자동으로 당겨서 놓으면 자기가 쪼르륵 들어가는 게 있고, 그냥 물레방아 돌리는 식으로 돌려서 감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예요. 캐리어는 쉽게 얘기해서 20, 30명이 하실 걸 혼자 하신다는 거, 첫째가. 둘째, 어린아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중량이 가볍다는 거. 그러니까 작업자가, 방역소독하는 작업자가 피로감이 없다는 거죠. 핵심은. 그리고 그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충전에 최소 8시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는. 그러나 약제는 분사량에 따라서 20분, 30분에 더 투입을 시켜야 될 그런 점은 있어요. 불편한 점. 큰 거는 이 방제거리가 10m 이상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거를 10m로 했냐면은, 그 낙산사 화재 시에도 직접 처음에 바람은 못 봤지만 나중에 스님한테 들었을 때 내 옆에 소화기 있었으면 이게 안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소화전에서 두꺼운 옷을 50m 끌고 뛴다는 건 힘들다. 그럼 얇은 옷을 끌고 가서, 요즘 방제하 종목 많으니까요, 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길래 원래 방역소독기로 해놓은 게 방제도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되면은 이렇게 이제 좋은데, 우리나라 뭐 남대문 같은 먼저 화자 났었죠. 그런 데는 한두 개씩 그냥 누가 안 봐도 몰래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제가 만들었지만 헬스는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자판기? 자판기라고 봐야 되겠죠. 돈을 투입시키고 내가 세차하고 내가 실내 살균, 차내에 실내 살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에.
아주 저렴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방역소독할 수 있는 장비가 아마 금액을 얘기하면 기절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2만 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약재는 우리 이제 지인분이 또 만드시고 또 뭐 많이 갖고 계시다니까 그런 분들이 그거를 응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처럼 코로나에 힘들지를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여드려도 될려나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이게 뭐 찍어도 상관은 없는 건데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소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뽑으면 되는 거고. 이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다 그러면 한 2만 원이 팔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그러면 2만 원에 이걸 만들어서 판다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야 약을 넣겠죠. 이렇게 파는 거예요. 한 세트를. 그러면은 내가 약재 넣고 또 충전도 쉬워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뒤집어 갖고 핸드폰 충전이 다 있잖아요. 아, 5핀으로. 네. 그렇게 비싸게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 저도 이게 뭔가 했는데, 이거 만드는 사람이 제가 과거에 중국에서 한 17년 공장을 했었어요. 네. 중국 공장도 있었고, 한국 공장도 있었고, 거기에 공장장으로 있던 친구가 이걸 만들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가정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방역소독기로.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좋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미용실 같은데 그렇죠. 식당 분무기 그 다음에 식당도 그렇고 소규모 식당 네, 그런데 이제 소주 넣고 뭐 아니면 이렇게 저기 소독제 넣고 이렇게 소독제인데 그냥 손에 풀어도 돼요. 이렇게 많이 주고 아유 나중에 와이 요거는 샘플로 하나 갖다 줬는데 일단 밑에 있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전기, 전자, 기계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가 만드는 거는 소비자가 뭘 만들어줘라 하면은 전기, 전자, 기계는 만들어줘라 했는데 못 만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만들 수는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얘기죠. 그 옛날엔 청계천에서 뭐 미사일을 만들고 헬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부천시에서 최소 우주선은 만들 정도의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천시를 못 떠나야 돼요.